안녕하세요. 닥터 강스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체스트 CT를 보다 보면 에어필드 렁 리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체스트 CT를 찍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고, 체스트 CT의 해상도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체스트 CT에서 에어필드 렁 리전을 볼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체스트 CT에서 에어필드 렁 리전을 감별 진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스트 CT에서 보이는 에어필드 렁 리전들의 용어의 정의와 감별 진단을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필드 렁 리전이 소수이거나 폐의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시스트, 캐비티, 뷰라, 류마토스일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에어필드 렁 리전이 멀티플하고 또 양폐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시스틱 렁 디지스, 엠피제마, 허니커밍, 시스틱 브론키엑타시스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라디올로직하게 에어필드 렁 리전은 서로 오버래핑 피처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용어들을 서로 인터체인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필드 렁 리전을 라디올로직하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라디올로직 진단을 위한 첫 단계가 됩니다. 렁 시스트는 다른 오간의 시스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오간의 시스트는 보통은 플루이드 필드에 있을 때 시스트라는 덤을 씁니다. 예외적으로 렁 시스트는 에어필드 혹은 플루이드 필드 된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어필드 시스트는 에어 시스트로 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어 시스트, 에어필드 렁 시스트는 렁 파렌키마 내에 좀더 로우 덴시티 에어류가 있고 노멀 렁과 인터페이스가 잘 그려지고 usually thin wall을 가질 때 air-filled cyst, air cyst, cyst라는 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avity는 lung consolidation, lung mass 혹은 lung nodule 내에 air-filled space가 있을 때 사용하는 텀입니다. 대개 4mm 이상의 wall thickn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avity하고 cyst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할까요? cavity는 좀더 thicker wall을 가지고 있고 shape이 좀더 irregular하고 surrounding lung parenchyma에 pathology가 있을 때 cavity라는 텀을 쓰는 게 옳겠습니다. 뷰라는 매우 얇은 벽으로 경계가 그려지는 1cm 이상의 에어필드, 에어스페이스가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그 월이 매우 얇아서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띈 월을 갖고 있고요. 서플라 렁에 위치하고 주위에 파라셉탈, 앤 센트리러블라, 앤 뷰제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뷰라는 시스트에 비해서 인퍼셉터블한 띈 월을 갖고 있고 서프랄 로케이션이고 주위에 엠피제마가 있기 때문에 시스트랑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마토실은 트랜지언트 띈 월드 에어필드 리전으로서 뉴모니아, 트라우마, 하이드로 카본 플루이드 에스피레이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레디올로지컬리 라운드 띈 월드 에어스페이스로 보이고 주위에 렁 컨솔리데이션, 그라운드 그래스 오페스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류마토시일은 수일, 수주에 걸쳐서 발생하고 또 이어서 리졸빙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류마토시일은 시스트에 비해서 트랜지언트하고 리센트 뉴모니아 혹은 트라우마와
관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Multiple 혹은 numerous 에어필드 lung 리전이 있을 때 감별 진단으로 엠피제마를 고민하게 됩니다. 엠피제마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 내에 disease distribution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subtype로 분류합니다. 먼저 central lobular 혹은 central acinar emphysema는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흡연자에서 upper lung에 호발합니다. focal decreased lung attenuation으로 보이고 wall을 잘 define할 수 없으며 decreased attenuation area 안에 central dot를 보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entral dot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 내에 central bronchovascular bundle에 해당되는 density입니다. paraseptal 혹은 distal acinar emphysema는 보통은 subpleural lung의 일렬로 elongated, thin-walled, air-filled lung lesion으로 보입니다. panacinar, panlobular emphysema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를 전체를 destruction 시키는 것으로서 좀더 lung 파렌키마에 diffuse하게 분포하고 lower lung에 호발합니다. 왼쪽 chest CT는 centrilobular emphysema이고 오른쪽 CT는 paraseptal emphysema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두 서브타입의 엠피제마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 렁 시스트가 있다 그러면 센트리러블라 엠피제마하고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을까요? 멀티플 렁 시스트라는 것은 센트리러블라 엠피제마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숫자가 좀 적고 센트리러블라 로케이션이 조금 덜하고 센트럴 더트, 센트럴 코어 베슬이 없고 좀 더 비저블한 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트하고 엠피제마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numerous 에어필드 렁 리전들이 보일 때 이 허니커밍을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허니커밍은 destroyed and fibrotic lung tissue가 numerous cystic airspace를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cystic airspace는 thick fibrous wall을 가지고 있을 때 일컫습니다. radiologic하게는 clustered cystic lesion으로 보이고 wall thickness가 1 내지 3mm thickness를 갖고 아주 well-defined wall을 가지며 특징적으로 3에서 10mm 정도의 직경을 갖고 multiple low로 distribution하고 특히 low lung의 subpleural distribution을 하고 있습니다.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패턴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즉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의 radiologic hallmark입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허니커밍을 보이는 UIP 패턴, 즉 IPF 환자입니다. 동일한 다른 환자인데 아주 동일한 패턴을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쉽게 UIP 패턴, 즉 IPF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멀티플 시스트하고 허니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스트는 허니컴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더 크고 subpleural distribution이 아니고 associated lung fibrosis의 소견이 없고 normal lung 내 isolated lesion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honeycomb과 lung cyst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multiple air-filled round lesion들이 보일 때 cystic bronchiectasis를 고민하게 됩니다. bronchiectasis는 irreversible bronchiectasis
bronchial dilation을 일컫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cylindric, varicose, cystic bronchiectasis로 분류합니다. cystic bronchiectasis는 cross-sectional image만 있다고 그러면 lung cyst하고 간혹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cystic bronchiectasis하고 airfield lung cyst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bronchiectasis는 cyst에 비해서 라운드하게도 보이지만 좀 더 튜블러한 경향을 보이고요. 브랜칭 패턴도 보일 수 있고요. bronchial wall thickening을 almost always 동반하고요. 또 bronchiolitis의 소견인 central lobular density, air trapping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cystic bronchiectasis하고 airfield lung cyst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rfield lung lesion의 요약본입니다. single 혹은 몇 개의 airfield lung lesion이 localized area에 있을 때는 cyst, cavity, bulla, pneumatocele를 감별 진단하여야 하고요. multiple 혹은 numerous airfield lung lesion이 bilateral diffuse distribution 할 때는 cystic lung disease, emphysema, honeycombing, bronchiectasis 등을 감별해야 합니다. 일견 눈으로 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CT를 보면서 감별 진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KJR 2019년 9월호에 실린 리뷰 아티클의 앞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1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